6월의 따스한 햇살 아래 익어가는 포도. 샤도네이라는 품종입니다. 고급스러운 향취를 지닌 화이트 와인과 상큼한 풍미를 지닌 스파클링 와인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품종인데요. 프랑스 동부의 부르고뉴와 샴페인 지방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와인의 맛을 결정하는 건 포도의 품종과 재배지의 토질, 그리고 기후인데요. 와인 하면 흔히 프랑스를 떠올리지만 이 빛깔 고운 와인의 생산지는 영국입니다. 영국 남부에 위치한 거스본 포도 농장. 2,000제곱미터 규모의 이 농장엔 2004년부터 심고 갖고 온 포도나무들이 빼곡한데요. 15명의 직원들과 함께 농장을 갖고 가고 있는 이는 21년 전 남아공에서 이주해 온 앤드류 위버 씨입니다. When you and he are tired, I'll take over because I think that if you work out the days just in this one, there's probably a week of tractoring in this vineyard. 넓디 넓은 이곳에서 재배하는 포도는 샤도네이와 피노 누아 같은 와인용 품종들인데요. 10여 년 전만 해도 이 농장에선 전혀 다른 작물을 재배했었다고 합니다. These farms are very old and there are maps of these fields showing them in exactly the same condition as they are now from 1628. But they were used, their function has changed over the years. They used to grow hops for beer and there were cherry orchards, apple orchards. And more recently, this was farmed for arable crops such as wheat and barley and oilseed rape. 영국의 남동쪽과 프랑스 북서쪽 사이를 흐르는 도보 해협과 맞닿아 있는 이곳. 밀과 보리를 키우던 농장에서 포도를 기른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를 가리켜 미쳤다고 했다는데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다른 이들의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포도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건 영국의 기후가 차츰 따뜻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By one degree, i.e. that's 10% of the average temperature in the last 20 years, which means that the climate that we now have here is the same as the climate that in Champagne 20 years ago. So that's why growing grapes is now a practical proposition in England. And actually, because of the climate needed for growing grapes for sparkling wine and champagne, it's a very, very good situation. 기후 조건이 샴페인 지방과 비슷해지면서 포도의 품질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샤도네이 품종은 이 농장에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데요. 세계 와인 대회에서도 유명 산지의 와인들과 겨루어 당당히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았습니다. 기후 변화는 이처럼 세계 농산물 산지를 변화시키며 새로운 재배 지도를 그려가고 있는데요. 변화에 먼저 대처하는 이들에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hat we don't just look at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There are opportunities as well. And we need to look at ways in which we can build on those opportunities while managing the threats. 한반도도 기후 변화로 작물들의 재배지가 변화하고 있는데요. 감귤은 평균 기온이 2도 상승할 경우 재배지가 30배 증가할 전망입니다. 사과도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는데요. 평균 기온이 2도 상승할 경우 중북부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가 가능해 재배 적지가 크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미 아열대성 기후에 돌입했다고 평가받는 제주도에선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감귤 농사가 경남 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생산 과잉으로 수지 타산이 어려워지면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가 늘고 있는데요. 애플 망고를 재배하는 이 농장도 그런 곳 중에 하나입니다. 달콤한 맛과 풍부한 과즙, 매혹적인 향으로 과일의 왕이라 불리는 애플 망고. 열대 지방인 인도가 원산지인 애플 망고는 그간 기후 조건이 맞지 않아 수입에 의존해 왔었는데요. 최근 하우스 재배에 성공하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 상품이 3kg에 한 5, 6개 들어가가지고 1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시설 재배로 비용이 많이 들고 아직 재배량이 많지 않아 비싼 값에 팔려나가고 있는데요. 겨울철 기온이 영상을 유지하면 노지 재배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농산물의 재배 적지가 변화하면서 농촌진흥청 산하의 온난화 대응 농업연구센터에선 열대 및 아열대 작물들에 대한 시험 재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선 패션프루트, 망고, 용과, 아떼모야, 아보카도 등을 들여와 재배하고 있는데요. 온도와 습도 등 재배 조건에 따른 생육 상태를 관찰하며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서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패션프루트는요, 저쪽 브라질이나 남아프리카 쪽의 원산지입니다. 시큼하면서도 이제 향이 좋은 과일입니다. 그래서 음료수 중에는 꼭 이런 과일 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열대 과일뿐 아니라 아티초크, 오크라, 여주, 열대 시금치 등 국내에는 생소한 아열대 채소들도 들여와 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한반도에선 배추나 감자같이 비교적 서늘한 지역에서 자라는 작물들의 재배 면적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고랭지 채소의 경우에는 30년 전에 비해 재배 면적이 절반 이상 줄어들면서 생산량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고온에서 잘 자라는 채소 중에서 우리의 입맛에 맞고 적응이 쉬운 품종을 선별해 보급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망고라든지 여주 요 같은 것은 일부 작목에 대해서는 이제 농가들이 재배해서 농가 소득이 되고 있지만은 앞으로도 이런 작물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런 작물들을 이제 저희들이 도입해서 선발해서 보급하게 되면은 새로운 농가 소득으로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품종을 도입하려는 시도와 함께 기존의 품종을 개량해 변화된 기후에 적응력을 높이려는 노력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주식이 쌀인 만큼 벼농사의 성패는 식량 주권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기후 변화로 재배 환경이 바뀌면서 벼의 생육이 저하되고 나달이 차지 않는 등 품질의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저희 나라에서 그 여름철 그 폭염과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벼의 그 스트레스 고온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새로운 병해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온에 잘 견딜 수 있는 품종 개발이 절실해지고 있는데요.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쌀의 배아를 이용해 실험실에서 육종하는 방법을 통해 연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새로운 품종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MS11인데요. 온대 지역 벼를 열대 기후에 적응시킨 품종으로 빨리 자라고 고온성 병인 흰잎 마름병이나 퉁구로 바이러스 등의 병해충에도 강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생육 조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과연 밥맛은 어떨까요? 현재 MS11의 밥맛은 중간 정도의 밥맛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MS11의 그 폭염과 열대야에 견디는 그러한 벼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최고 밥맛이 좋은 품종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 환경의 변화에 있어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병해충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 기존에 있던 병해충의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여러 지역으로 번져나가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외국과 인적 물적 교류가 늘어나고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외래 병해충이 유입돼 국내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예, 이 해충은 가루이라는 종류인데요. 정확한 이름은 담배가루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없던 2005년에 새로 발견된 외국에서 들어온 침입 해충이거든요. 이게 이제 채소 작물에 이제 문제가 되는 해충이고. 지난 30년간 국내에 유입된 외래 병해충은 약 25종인데요. 유입 경로가 불분명하고 생태 환경이나 방제법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퇴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생태계에 천적이 없어 방제가 더욱 어려운 형편인데요. 기후변화로 겨울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동사하지 않고 살아남아 토착화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평균 온도 자체가 한 4도 정도가 높았고요. 그다음에 최저 기온도 한 5도 정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그 월동하는 해충이 죽지를 않고 살아나는 해충들이 양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발생량 자체가 훨씬 예년에 비해서 많아지는 그런 결과가 되죠. 해충과 더불어 새롭게 등장하는 바이러스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2001년 이후 새롭게 발견된 바이러스가 10여 종에 이릅니다. 바이러스는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한데요.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는 해충을 빨리 찾아내 박멸해야 대규모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립농업과학원에선 식물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 바이러스를 탐색할 수 있는 고성능 칩을 개발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엘손칩이라는 대용량 칩을 개발을 함에 있어서 그 538종에 대한 바이러스를 한 번에 진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에 보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것을 이용을 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 분야의 기후 적응이 중요한 이유는 잦은 이상기후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식량 확보에 비상등이 켜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55년 만에 극심한 가뭄에 시달린 미국을 비롯해 세계 3위의 밀 생산국인 러시아도 이상기후로 인해 곡물 생산량이 급감했는데요. 이로 인해 국제 곡물가는 사상 초유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5위의 곡물 수입국인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역시 지대한데요. 연말쯤엔 곡물 가격 상승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애그플레이션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온도가 서서히 상승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데 기상재해에 적응하기가 가장 어렵죠.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기상재해라고 하면은 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그 많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 또 물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식량 그 위기와 연결될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곡물을 외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도 상당히 그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기후 변화로 인한 수급 불안정을 줄일 대안으로 식물 공장이 개발돼 시험 단계에 있는데요. 식물공장이란 인공시설 안에서 빛, 온도, 습도 같은 재배 환경을 인공적으로 제어해 계절과 기후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재배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식물공장을 수직으로 입체화한 시설입니다. 일조량 조절을 위해 자동으로 오르내리는 기계에 얹힌 채소들이 태양빛을 받으며 싱그럽게 자라고 있는데요. 앞으로 식물공장이 실용화되면 적은 공간에서도 효율성 있는 농업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요지 재배에서는 보통 2에서 3작기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 반면에 식물 공장 같은 경우는 10작기 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식물 공장을 입체화했을 경우에는 단위 면적당 30배 이상의 생산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식물 공장에선 토양 대신 식물에 필요한 영양분을 인위적으로 조제해 수분과 함께 자동으로 공급하고 있어 병해충의 위험이 적은데요. LED 조명을 빨강, 파랑, 흰색 등 색깔별로 비춰서 기능성 물질이나 양리 성분이 높은 식물을 키워내는 실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식물 공장에선 식물의 맛과 식감은 물론 영양 성분까지 원하는 대로 조절이 가능한데요.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에는 어떤 변화가 일고 있을까요? 이곳은 국립수산과학원인데요. 기후 변화에 따른 해양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수산 자원 변동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바다는 기후 변화로 인해 수온이 상승하고 해류가 변화하면서 해양 생태계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둘러싼 바다의 표층 수온은 지난 20년간 1.32도 상승해 세계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라는 말을 하면 전 지구가 다 공이 같이 올라갈 것으로 온도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캘리포니아 연안이라든지 홈볼트 해역은 온도가 내려가거나 아주 천천히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지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문제의 바다가 되어서 전 세계 오르는 상승률보다도 3배나 높게 수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근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어종과 어장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명태, 대구, 도루묵 같은 한류성 어종은 북쪽으로 올라가 자취를 감췄고 대신 민달고기, 참다랑어 같은 난류성 아열대 어종들이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새롭게 나타난 물고기들의 이동 속도와 서식지의 깊이 등을 고려해 어업 도구나 어획 기법 등의 연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 그 참다랑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존의 그 끌락시라든지 그다음에 선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어구를 갖다 활용을 해가지고 어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아열대 어종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새로운 어구어법이 도입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기 각종 어류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잡는 어업뿐만 아니라 기르는 어업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올여름 서해안에서는 우럭 같은 한류성 어종들이 무더위로 인해 집단 폐사했는데요. 수온 상승으로 기존 어종들의 양식이 어려워지면서 대체 어종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아열대 어종 중에 우리 기후에 맞는 어종들을 선별해 양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그룹 어종은 주로 열대나 아열대성 어종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그 양성되고 있는 그 파리카 어류, 주로 다금바리 어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금바리류는 우리나라에서 고가 어종이고 또 우리 그 기후에 맞는 품종이기 때문에 같은 과에 속하는 자이언트 그루퍼를 양성을 해서 보급한다면 그 파리카 어류를 대신해서 국민들에게 좋은 품질의 어류를 그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기존의 양식 어종 중에서 서식지 변화로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는 어종 역시 새로운 방식으로 양식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뱀장어입니다. 뱀장어는 따뜻한 지역으로 남아에 알을 낳고 치어가 어느 정도 자라면 우리나라로 회귀하는 어종인데요. 그동안은 회귀하는 실뱀장어를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에서 잡아 양식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뱀장어의 서식지가 남하하면서 실뱀장어가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1970년도에 비해서는 현재 약 한 10% 미만의 어떤 그 체포가 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 들어갖고는 그 소상량이 작년에 비해서도 약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안정적인 뱀장어 양식을 위해서는 뱀장어의 알을 수정시킨 뒤 인공부화해 실뱀장어로 키워내야 하는데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까다로운 실뱀장어 양식에 성공해 앞으로 뱀장어의 수요가 많은 동아시아 지역으로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실뱀장어부터 그 성만까지 성장시키는 기술은 세계 최고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뱀장어까지 생산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일반 그 어민들, 양만업을 하고 계시는 어민들이 키우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찾은 영국 런던의 아침입니다. 영국에선 식량의 생산 방법뿐만 아니라 유통과 소비 문화에도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이곳은 농부들의 시장이라 불리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인데요.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정기적으로 열립니다. 신선한 고기에 채소, 과일 등 인근 100마일 안에서 먹을거리를 키우는 1차 생산자들과 이 재료들로 가공식품 등을 만드는 2차 생산자들이 직접 참여하는데요. 런던에만도 이런 직거래 장터가 20여 개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It's eating locally is one of the steps towards
for one thing, cutting down on gas travel and transport of food, and ensuring that it's fresh, because basically people come and they pick their vegetables the day before, and then they load up their truck and come, so you know that it's very fresh. 인근 주민들이 몰리는 점심시간. 직거래 장터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신선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매주 장터를 찾는 단골 손님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사육한 돼지라는 의미로 기글리 피그, 즉 웃는 돼지란 상호로 영업하고 있는 베리 할람 씨. 식자재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소비자들과 소통할 수 있어 신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I don't know. I think they get local fresh produce. I mean, supermarkets in this country, the food's not very good meat-wise. You know, it all comes from different places. It isn't as juicy and as tender as this. So I think people like to try fresh foods now, you know. 지역 식자재는 재배지의 편중을 막고 유통망을 다변화해 안정적인 식량 수급에 도움이 되는데요. 기후 변화로 먹을거리가 변화해가는 지금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과 식문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It's environmentally friendly because they're not using oil or anything to fuel the transportation to get produce here. Like if they're just using their cars, but yeah. 기후 변화가 세계 식량 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흐름을 읽고 미래를 예측해 기후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한 이들에겐 또 하나의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는데요. 반면 대응에 뒤처진 채 변화에 굴복한 이들에겐 무서운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식량 민족주의로까지 번지고 있는 요즘, 식량 안보를 지키고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 우리에겐 변화가 필요한데요. 품종에서 생산지, 생산 방법과 유통에 이르기까지 그간의 익숙한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맞춰 식량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 그것이 변화에 가는 기후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열쇠입니다.